거품도 커진다. 더 늘어났다, 하나 더. 그게 좀 늦다. 거품 또 생긴다.
3분 동안 거품 방울이 지금 3개, 이 4개까지 늘어났어. 그러면은 정말 미세 누설이야. 미세 누설인데, 이게 지금 토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지금, 토로로 확인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토를 게이지, 진공 게이지로 누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왜? 지금 이 미세 누설을 있는데도 지금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우디니아 지금 테스트를 하니까 지금 한 5분 가까이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건데 누가 5분 동안 방치값을 보는 연구했어.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벌써 2분 안에 방치는 끝냈을 거야. 그러면은 미세 누설이 있는 상태로 철수했겠지. 그럼 여기는 누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LG 기준으로 봤을 때도 누설을 못 잡아. 차라리 아까처럼 나처럼 거품으로 칠해가지고 누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은 금방 보여. 가스 틀어놓고 이런 장비들보다 직접적으로 배관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그거를 우리가 거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정확한데 왜 진공으로 그 다음에 디지털 게이지 프로 게이지 디지털 게이지의 PSI 값을 확인하라고 하는 건지. 지금 이제 3토로 올라갔어. 거의 이 정도면 보통 가스 안 넣는다고 하잖아. 열죠. 그럼 지금 이제 6분 다 돼가거든. 이 진공도 이제 마틴을 가기 시작하고 있어. 진공 꺼도 돼. 지금 어차피 방치하는 거니까 진공 꺼도 돼. 10분 경고했는데 4토르까지 올라갔어. 근데 누가 10분 동안 이거 방치값을 보고 있냐고. 그러면은 PSI로 따져봤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야. 안 떨어지겠죠. 29나 30, 28에 머물 거야. 그러면은 우리 기사들은 가스가 안 샌다라고 가겠지? 어렵다고. 그러고 나서 가스 샜으면 또 AS 기사한테 그러겠지. 난 진공 작업했어. 있어. 안 떨어져서 그렇겠죠. 진공 몇 가지 잡았어. PSI에서 안 떨어졌어. 난 귀책 없어. 귀책이 없긴. 멍청하게 이거 누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멍청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내 현장권 갔을 때 그냥 진공은 진공대로 잡고 체결 부위 거품 한 번씩 묻혀가지고 이상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지금 내가 토크렌치로 버 제거 안 하고 살아를 낸 거야. 그 다음에 체결을 토크렌치로만 한 거야. 그러니까 토크렌치 체결하는 것도 규정대로 조여진 거고 그 다음에 버만 안 자른 거야. 버만 안 자른 거지. 근데 지금 실내기 쪽에서 8분의 3 배관에서 가스가 샜지. 지금 미세하게, 미세하게. 그렇죠. 그것도 정말 운 좋게 나타난 거야. 저런 미세 누설이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버만 안 잘랐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거품을 질소 압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토를 잡았어. 잡았는데 0.5토르 미만까지 내려가. 그 다음에 방치를 봤는데 방치값도 6토르 미만으로 잡혀. 지금 10,
3분이 지났어. 그러네요. 응. 이걸로 못 알아내. 거품으로 다시 바꿔야 돼. 질소주의, 질소를 넣고 그렇게 미세하게 난 거면 아예 알투툰 안 나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네. 그렇다고 시스템 현장처럼 뭐 2차 기밀, 3차 기밀까지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가스 틀어놓고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압에서 평압에서 네. 거품 칠해가지고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돼. 그래도 나오기는 힘들지. 그래도 이 도로 게이지랑 매니폴드 게이지, 그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그 네. 검사라고 그 누구냐? 그치? 걔가 하자고 한 건 아니야. 그 저기 그 대명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고객님 집에 10분 늦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했던 어, 그 저기 멋지신 분이 만드셨다는데 자기는 안 샌대. 내가 10가지를 테스트를 만들어 놓고 네.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새는 난 내가 새는 데를 알고 있고 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새는 걸 맞추면은 네. 내가 인정하겠어. 자신 있으시면 오세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악동 에어컨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의 한 줄 평. 명장이 다 맞는 건 아니다.